윤석열 정부 4개월 만에 우리 대한민국 코가 난팔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벼랑 끝에 내몰렸고 대기업마저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25년 만에 6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은 도미노 타격을 입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악몽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북한이 오늘 아침 IRBM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주일 새 다섯 번째입니다. 추가 핵실험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있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3고로 인한 민생 파탄, 주가 폭락도 모자라 안보 리스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한마디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경제, 민생, 외교, 안보, 공헌하지 않은 곳이 없을 지경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지난 2주간 외교 참사로도 모자라 대통령의 막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뻔뻔하게 오히려 우리 국민 언론과 맞서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조작 보도 운운하며 언론을 탓하고 국민의 길을 탓했습니다. 정말 나쁘끄럽고 지긋지긋합니다. 이번 외교 순방은 굴욕적 한일 회동, 빈손 한미 외교, IRA 부실 대응으로 경계 참사까지 초래한 것이 본질입니다. 연일 일곱은 국민이 해외 순방이 잘못됐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미 진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러한 뜻을 받들어 국회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외교라인의 책임자인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진 장관도 더 이상 자리에 영예미 하지 말고 과거 더 작은 사안으로도 해임 건의를 강력히 촉구했던 자신의 발언을 돌아보며 조속한 사태로 윤석열 정부의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국민 뜻에 맞선다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국격과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과 함께 부연히 싸워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또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이라는 망발로 정치적 중립을 스스로 저버린 감사원의 폭주가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총기간 사냥게임을 자인한 감사원의 칼끝이 끝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입니다. 외교 욕설로, 욕설 얘기로 논란을 일으키고 그 궁지에 몰린 이 시점에 다른 조사는 건너뛰고 느닷없이 전 대통령을 향해 서면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를 용인하고 조장한 뒷배가 없다면 불가능한 명백한 정치 탄압입니다.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 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도 급히 거론한 것을 지켜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후한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새는 우두머리가 없으면 날지 않고 뱀은 머리가 없으면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추락한 민심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길은 명백합니다. 인사와 외교 참사로 대표되는 실정을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서 전면 쇄신에 나서면 됩니다. 또한 소모적 갈등과 분열만 부추기는 정치 탄압은 당장 중단하고 민생 경제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의 복합 경제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민생을 챙기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명령하는 이러한 상식의 길을 윤석열 정권이 계속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부 여당이 외면하는 우리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민생국가,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국감으로 내실 있게 치러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